안녕하세요, 펠콘샵입니다. RC 비행기용 프로펠러에 대해서 알아보는 동영상 3부입니다. 지난 1부에서 우리는 프로펠러에 적혀있는 숫자와 영문자를 통해서 프로펠러의 규격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보았고요. 2부에서는 프롭 어댑터를 이용해서 프로펠러를 모터에 장착하는 방법과 브러쉬리스 모터의 회전 방향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3부에서는 비행기의 종류에 따라 프로펠러를 장착하는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비행기는 모터가 앞에 달려있고 또 어떤 비행기는 모터가 중간에 달려있거나 뒤에 달려있을 수 있는데요. 각 비행기의 형태에 따라서 프로펠러의 장착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행기 생긴 형태에 따라서 프로펠러 방향을 어떻게 꽂아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반적인 비행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일반적인 비행기라면은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이죠. 자, 비행기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비행기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잘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다시. 자, 이쪽 방향으로 비행기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프로펠러가 앞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요 볼록 튀어나와 있는 요 부분이 앞쪽인데 제일 쉽게 알아보시려면 프로펠러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반드시 뭐라고 숫자가 적혀 있어요. 프로펠러에 규격이 적혀 있거든요. 숫자가 적힌 부분이 항상 앞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숫자 적힌 데가 항상 비행기의 앞을 보게끔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되겠죠. 이 비행기는 이렇게 장착을 해서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비행기가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됩니다. 바람이 뒤쪽으로 나오니까 비행기가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되겠죠. 자,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다른 비행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뒤에서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뒤쪽에서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비행기라면은 이건 어떻게 프로펠러를 장착할까요? 아까 앞쪽에서 있는 비행기는 이렇게 장착을 했었죠. 프로펠러를 이쪽 방향으로 장착을 했었는데 뒤에서 밀어주는 비행기는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장착을 해서 프로펠러를 이쪽으로 돌리면은 바람이 뒤쪽으로 나오니까 비행기가 앞으로 전진을 하겠죠. 이게 후추진이라고 해서 프로펠러를 뒤집어서 이렇게 달면 안 됩니다. 뒤집어서 달게 되면은 바람이 앞쪽으로 나오니까 비행기가 후진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프로펠러 방향은 프로펠러가 앞에 달리던 뒤쪽에 달리던 똑같습니다. 숫자 적힌 데가 앞쪽을 쳐다보게끔 그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대신에 프롭 어댑터는 반대로 모터랑은 이제 반대로 체결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비행기라면은 보통 모터 마운트가 이렇게 있고 모터 마운트에 프로펠러를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후추진 비행기라면은 모터 마운트는 반대로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보고 있더라도 프로펠러는 어쨌든 앞쪽으로 보게끔 숫자가 앞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비슷한 비행기인데요. 중간에 프로펠러가 있는 경우입니다. 중간에 프로펠러가 있더라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프로펠러의 앞쪽이 이 비행기의 앞부분을 보게끔 이렇게 장착을 하시고 프로펠러를 이쪽으로 돌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쌍발 비행기입니다. 모터가 두 개가 달려있는 비행기예요. 이런 비행기는 프로펠러를 어떻게 장착을 하느냐. 이런 비행기에는 이런 식으로 푸셔 프로펠러가 하나 필요합니다. 자, 하나는 정방향, 하나는 역방향 이런 프로펠러가 각각 하나씩 필요하고요. 왼쪽을 정방향을 했다면 오른쪽에는 역방향 프로펠러를 장착을 합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정방향을 했다면 왼쪽에는 역방향 프로펠러를 장착을 합니다. 자, 만약에 오른쪽이 정방향이라면 지금 프로펠러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겠죠. 자, 왼쪽 프로펠러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끔 그렇게 프로펠러를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둘 다 만약에 똑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끔 프로펠러를 장착을 하게 된다면은 이 모터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그 반작용으로 한쪽으로 자꾸 쏠려 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반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한쪽은 오른쪽으로 도는 프로펠러, 또 반대쪽은 왼쪽으로 도는 프로펠러, 그렇게 반작용을 상쇄를 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후추진하는 그런 비행기도 있겠죠. 이런 것도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비행기 뒤쪽에 프로펠러를 똑바로 달면 됩니다. 뭐 프로펠러의 숫자 적힌 방향이 비행기 앞부분을 보게끔 이렇게 똑바로 달아서 모터는 뒤쪽으로 이렇게 달리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끔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끔 그렇게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독특한 프로펠러인데 이거는 앞쪽에 프로펠러가 한 개 한 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뒤쪽에도 프로펠러가 한 개 한 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겹쳐져서 동축반전으로 이렇게 프로펠러가 있는 경우인데 이럴 때도 크게 헷갈릴 거 없이 정방향 프로펠러 하나, 역방향 프로펠러 하나, 정방향 하나, 역방향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여기를 정, 여기를 역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기를 정, 여기를 역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서로 겹쳐서 이렇게 놓아서 정방향 프로펠러는 자기 방향에 맞게끔 돌게 하시고 또 역방향 프로펠러도 자기 방향에 맞게끔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작용과 반작용으로 반작용으로 상쇄를 시켜서 그렇게 똑바로 날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까지 비행기의 종류에 따라서 프로펠러를 장착하는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비행기라도 또 어떤 프로펠러를 사용하더라도 프로펠러를 장착하는 방향은 프로펠러의 앞쪽, 즉 숫자가 적혀있는 부분이 비행기의 앞쪽, 즉 비행기가 진행하는 방향을 보게끔 그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터가 두 개 이상이라면 하나는 정방향, 하나는 역방향 그렇게 사용을 하셔서 반작용이 상쇄되도록 그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프로펠러를 반대로 꽂아놓고서 비행기가 힘이 없어서 뜨지를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프로펠러를 반대로 꽂은 게 아니냐고 물어보면은 바람이 분명히 뒤로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프로펠러를 반대로 꽂은 건 아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프로펠러를 반대로 꽂더라도 바람은 뒤로 나옵니다. 바람이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프로펠러를 똑바로 꽂았을 때보다 바람이 나오는 이 양이 바람이 나오는 힘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비행기가 안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프로펠러를 꼭 똑바로 장착을 하셔서 즐거운 비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3부 동영상은 여기에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이어지는 4부에서는 프로펠러의 정방향과 역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